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네, 캔슬림 진성정주를 찾는 윌리엄 오닐의 방법입니다. 그동안 52주 신고가를 통해 캔슬림이 전략을 통해서 아주 좋은 종목을 우리가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오늘 발표하실 분은 허송엽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여기 온거 네. 위즈덤 칼리지죠. 작년 예. 10월 달에 위즈덤 칼리지 1기 수강생. 아,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도 이번에 기업 탐정 채슬리 시즌 1, 2다 들으셨나요? 기업 탐정 테슬린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으셨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스쿨 들었어요. 아, 액션 스쿨까지는 들으셨죠? 액션 스쿨까지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 상류시비 TV도 꾸준하게 거의 매일 그거 많이 보셔가지고 기업 탐정 채슬리 어떻게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고, 위즈덤 칼리지 그때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하고 계속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스터디 모임은 전부 다 그거 사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저를 사칭하는 이 페이스북에서 막 접근을 해서, 네, 뭐, 어디 단톡방으로 와라, 이런 것들, 텔레그램 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다. 그거는 사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 분하고, 최근에 기업 탐정 채슬리 시즌 2 분들하고, 지금, 스터디를 만들어서,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2주마다. 그래요? 네, 저희 거의 4명, 1년을 거의 4명이서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2명이 발표를 해서 한 달에 한 종목 정도?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올려놓은 거 한번 봤습니다. 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위즈덤 칼리지 스터디 멤버시죠. 그래서 수준이 상당한 분들이 이제 되셨고요. 오늘 지금 발표하실 내용의 기업은 어떤 기업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테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스터디 할때 그때 유진테크 네, 그때 발표하셨었죠? 유진테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도체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전공정 장비래요. 예, 그때 유진테크 하면서도 같이 그때부터 공부를 같이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걔를 먼저 시작을 했고, 얘는 이제 그거 다음에 좀 보자고 했던 정도입니다. 본업이 뭐 어떤 일을 종사하고 계신지는 나중에 발표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궁금하신 상황에서 분석 내용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전공정 장비죠. 예, 전공용 장비 주시. 장비를 만드는 회사 테스 네, 대한 기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제목은 메모리 비메모리 와페이지 나한테 맡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현재 지금 그 휘어짐 방지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한 중반쯤 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를 담아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원래 제목이 없었는데요. 제목 없었는데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고요. 회사에다가 전화 통화도 해보셨나 예, 한번 이거 해봤습니다. 시선의 워페이지가 어떤. 그 휘어진 그 웨이퍼가 단면에만 증착을 하잖아요. 증착하고 회로를 그리면 뒷면이 휘어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뒷면에 뒷면에요. 뒷면에다 딱딱하게 증착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기업 개혁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7일 종가 기준이고요. 시총은 3,946억 원이고 시총 순위는 코스닥 151위입니다. 외국인 비중은 4.97%이고요. 12개월 포워드 PBR 11.73배, PBR 1.12배, ROE 11.04, EPS 23년 EPS는 349원이고요. 2분기 EPS는 667원입니다. 네, 외인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네, 좀 외인 비중이 좀 약하더라고요. 약하다. 그리고 그
그 주승일 외 8인 최대 주주는 29.32%이고요. 자사주는 11.27%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주승일 회장님은 삼성전자 반도체 출신으로 그 이후 하이닉스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생산총괄 부사장까지 역임을 하였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 테슬을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그 자사주 취득을 해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100억 원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요. 현재 자사주 비율은 11.3%까지 증가해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11.3%나 네. 자사주 갖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요. 2023년 올해 1월 18일에 그 신탁은 해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네. 이제 회사에서 전화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을 건지 혹시 소각 계획이 있는지 했더니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추가 매입 계획도 없고 일단 그냥 자사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기업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전공정 중에서도 방막 형성을 위해서 증착 장비인 PECVD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인 GPE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장비가 두 가지고요. GPE 장비는 2019년에 낸드 공정으로 확대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비메모리 공정에서 적용되고 향후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된 방막 봉지 장비와 UVC LED용 웨이퍼 제작에 사용된 장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중이 좀 작아서 그냥 오늘 장비 설명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 장비는 100% 주문 생산 방식이고요. 그 주요 원재료는 공급업체 다변화로 부품과 부품의 독과점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는 주력 장비는 PECVD 장비 중에서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 ACL 장비와 반사반지막 증착용 장비 ARC 장비고요. 네. 그리고 다섯 가지 장비가 있는데 ACL, GPE, ARC 요 세 개는 지금 양산을 다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이제 국산화를 시킨 장비가 BSD 장비랑 로케 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BSD 장비가 그 와페지를 해주는 그걸 방지해주는 그 증착 장비고 뒤에 나올 거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테스트 콜 테스트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다섯 개 장비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 전공정에서 여기 보면 클린징, 디파지션 이 두 부분에 테스트의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디파지션 부분에 증착 장비가 아까 CVD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CVD는 주로 절연막을 증착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주력 장비 PCVD는 보면 증착을 할 때 PVD, CVD, ALG 세 가지 증착 방식이 있는데요. 물리직기상 증착, 화학적 증착, 원자층 증착이 있는데 현재는 플라즈마를 그 테스트에서 주로 하는 플라즈마 CVD, PED, CVD 장비입니다. 저기압 고밀도 얇은 방막 형성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삼성전자가 GAA 공정도 얘기하면서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원자층 증착을 많이 이제 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원자층 증착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노광공 그 EUV 공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PECVD 장비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빨간 네모를 해놓은 이 부분에 이 장비가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장비고요. 이 장비를 이 증착 방식을 보면 렉터로 가스를 주입해서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해서 증착시키고 나머지 부산물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증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CVD 방에 비해서 저온에서 형성이 가능하고 두께나 균일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대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3D 낸드와 D램 증착에서 메탈과 메탈 사이, 여기 메탈과 메탈 사이에 절연막을 채울 때 쓰이고 또 상부에 파지피션 여기에도 이제 절연막을 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비 보겠습니다. 주력 장비 ACL 장비입니다. ACL
이 CVD 장비고요. 여기 보면 낸드가 고단화가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쌓으면 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해요. 네. 여기서 그럴 때 얘가 중간에 딱딱하게 하드 마스크를 증착을 해줘서 그 버틸 수 있게끔 한번 이제 딱딱한 막을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그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가 현재는 현재 주력 층수는 128단인데 176단으로 진화를 하고 있으면서 낸드의 활용도가 높고 고단화 수혜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낸드 외에도 DRAM이나 DRAM 카페시터 쪽이나 EUV에서 수요가 증가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낸드와 DRAM이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공급 중이고요. 양사 다 나가고 네. 있네요. 네, 양사 다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 주요 경쟁사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램 리서치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처음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없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뭐 그림에 보니까 예. 기업 개혁 파트 1에서 테스, 예. 테스 이래 보이는데 옆에 K-STEC도 있고 워닝 IPS도 있고 예. 뭐 그랬었는데 그 이게 증착도 회사마다 다르고 또 하는 워닝 IPS랑 주성 엔지니어랑 유진테크는 대부분 ALC 그 원자 증착을 많이 특화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에는 예. 국내는 예. 경쟁사가 없습니다. 없고 글로벌하게는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지금 다섯 가지 장비가 다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예. 옆에 사진 보니까 되게 크네요. 예.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장비입니다. ARC 장비입니다. 노광 공정에서 빛의 반사로 인해서 패터닝 불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PR 포토 전에 ARC 막을 증착을 한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 방지 코팅 장비라고 하고요. 하이닉스에 공급 중이면 이제 낸드 대비 DRAM 비중이 좀 높다고 합니다. 얘는 아직 예. 3전에는 아직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이닉스에만 공급 중이고 낸드에 대비 DRAM 비중이 높고 이것도 역시 주요 경쟁사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램 리서치입니다. 네. 세 번째 장비인 GPE 그 건식 식각 세정 식각 장비입니다. 식각 얘는 가스를 이용해 가스 방식으로 파티클을 세정한 장비이고요. 웨이퍼 표면에 충격을 적게 주고 산화막만 깎아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 되고 고단화가 되면서 높이와 밑면이 AR값이 상승을 하면서 트렌치 비하홀 밑바닥까지 세정 용액이 내려가지 못하는 결함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습식 세정을 했을 때 근데 건식 세정을 하면 그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다 도달을 할 수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방식의 건식 식각 장비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디램 낸드에다 적용 중이고요. 삼성전자 이제 신규 팹 증설하면 좀 더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주요 경쟁사는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요? 네. 그 여기는 건식하고 습식 세정 방식에 대한 좀 차이를 적어봤는데요. 건식 세정, 지금 여기서 하는 가스 건식 세정은 표면에 잔류하는 PR이나 산화막 등을 제거하는 탁월하고 세정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폐기물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 그 습식 대비 고가이고 복잡하지만 또 정교한 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수요가 좀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는 침투율이 10에서 15%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화 공정이 증가가 되면 좀 더 추가로 이제 수요의 침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규 그 국산화 시킨 BSD 장비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와페이지 장비입니다. 22년에 하이닉스에 납품한 DRAM향으로 일부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잖아요. 낸드가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서 32단, 64단, 96단, 128단 되면서 자꾸 증착을 하게 되면 이게 뒷면이 이렇게 휘어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면에다가 방막 스트레스를 줄이는 카운터 스트레스 방막을 증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장비가 BASD 장비고요.
그 올해 초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와페이지 검사 장비가 좀 막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얘는 이걸 검사 장비는 뜨는데 얘는 왜 만드는 애인데 얘는 안 뜰까? 검사하기 전에 얘를 먼저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 전화해보고 그 이유를 알았던 게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납품이 되고 삼성전자에는 퀄테스트가 안 돼서 그게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회사에서는 좀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주요 경쟁사는 램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는 로우K 소재 증착 장비입니다. 보면 저희가 하이K 때문에 하이K 소재 때문에 하이K 장비 때문에 HPSP도 많이 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커패시터나 이런 쪽에 쓰는 거고 얘는 또 로우K라고 유전율이 낮은 소재로 저렴막을 형성해서 잘 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증착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산화를 성공한 시점이 이제 반도체 다운턴이 시작이 되면서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시점이어서 매출에 그렇게 기여도가 없었고 현재는 이게 얼마나 크게 수요가 있을지 얼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보고 그 HPSP가 워낙 퍼포먼스가 좋아서 제목을 하이K는 HPSP, 로우K는 테스 이렇게 달아보고 싶었거든요. 아, 어쨌든 네. 로우K가 아니라 하이K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막 공부하면서 하이K 예.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예. 그래서 하이K는 예. 그렇게 주목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아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미미하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제대로 이제 납품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 신규로 이제 국산화 성공을 했지만 그 다운턴이 딱 맞물리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차라리 지금 저희는 BSD 장비에 대해서 조만간에 퀄테스트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다 들어갈 거라 얘는 이 BSD 장비는 아마도 비중도 좀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바뀌었고요. 중간에. 그래서 귀엽게 여기 보면 22년에 2022년에 이 장비들이 다 양산에 적용이 됐습니다. 예,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일단 로우K, BSD 다 양산에 적용 중입니다. 2022년부터. 그리고 여기는 자회사 관계기업 현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위에 다 나오긴 했습니다. BSD 장비의 삼성전자 메모리 비메모리 인증 테스트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요? 했을 때 내년 중반쯤 그리고 로우K 장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중장기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금 주요 고객사가 삼전하고 하이닉스인데요. 그 회사 안에 아 여기 하나가 넘어갔네요. 요거 넘어갔네요. 예, 요거 이게 지금 주요 다섯 가지 장비고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쟁사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이고요. 예. 그 주요 사업 매출 구성이 낸드가 60%, DRAM이 39% 비중으로 한 이게 60대 40 정도 돼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유진테크 공부할 때도 얘를 좀 낸드가 한 분기 좀 뒤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얘는 좀 더 늦게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놓치지 않고 계속 같이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낸드 비중이 워낙 줄어들다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50대 50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디램이 많아졌다기보다는 낸드가 비중이 줄어서 50대 50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그러면 그 동사 장비 비율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5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은데 네, 이건 좀 그렇게 얘기는 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예. 또는 하이닉스에서 예. 자기네들이 ACL 장비들을 예. 이제 사서 쓰는데 예. 그런 것들의 점유율이 자기네들이 예. 사서 쓰는 거에 점유율이 예. 저희 테스가 50%다 예. 라는 그러니까, 예.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예, 그 정도가 되나? 약간 좀 예. 그러면 컴피티터로 해놓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예. 램이 나머지 50%를 예. 차지한다 예. 그렇게 예. 근데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못 봐. 근데 원래 예. 이 납품하는 회사는 몰라요. 그치. 예. 전자나 예. 하이닉스가 그거 사가는 쪽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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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좀 저도 그냥 이 정도가 된다고? 그냥 약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그렇게 적었어요. 어쨌든 국내 예. 경쟁업체는 없다고요? 예, 일단 국내 경쟁업체가 없다는 게 저는 좀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기업 배어였고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것,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제 5월 달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 이걸 하면서 팔로우를 했는데요. 한투 증권의 최민숙 이거 연구위원님 자료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반도체 업황 회복기 캐펙스 회복과 함께 전공정 장비 기업 매출이 먼저 회복이 되고 전공정 장비는 생산 리드타임이 6개월 이상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다운턴을 벗어난 시점부터 캐펙스 증가 계획을 발표하고 장비 발주를 재개한다.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매출 회복 시점은 반도체 생산 업체들보다 선행하며 전공정 장비 기업 실적은 3분기를 최저점으로 4분기 상승 전환할 것 예상을 한다고 5월달 보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HBM 때문에 후공정 장비들이 많이 이제 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 반도체 다운턴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하면 그냥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전공정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서 전공정 장비 기업이 기술 의존도가 상승을 하고 장비 가액이 증가하면서 이 개선을 할 것이라는 5월달 보고서였고요. 이 비율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 뒤에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서 바뀌진 않았고 밑에 수치가 좀 보면 이제 20년, 22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액이 CAGR 24%였고요. 상승이었고요. 이때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CAPEX가 늘어나고 팹 증설이 이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던 거고 24년은 장비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각각 14%, 2%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23년은 팹 증설 계획은 업황이 특히 부진한 메모리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축소됐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3년 초 P3 D램 최대 80K, 낸드 최대 30K 증설을 계획했으나 9월 기준 각각 50K, 10K로 축소됐다라고 10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4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져서 팹 캐파 확장은 기존 계획 대비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장비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반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키워드가 24년 장비는 D램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다. 그리고 전체 장비 투자액이 줄어든 중에서 선단 공정의 투자는 줄지 않는다. 그리고 DRAM 1A, 1B나노 진입하면서 공정 프로세스 스텝 수가 늘어나고 공정 레시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장비도 교체를 해야 한다. 이제 메모리 업황이 개선된 이후 라인을 멈추는 것은 부담이므로 감산을 위해서 라인 가동률을 낮춘 다운턴 시점에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후 업황이 턴 어라운드 돼서 업사이클 진행하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이어진 동시에 팹 증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장비 수주 잔고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트너에 따르면 24년까지 줄어든 장비 투자액은 25년, 26년 각각 전년비 8.4%, 7.2% 늘어날 전망이고요. 메모리 팹이 위치하고 있는 한국 지역 투자액은 25년, 26년 각각 전년 대비 17%, 14% 증가해서 평균 이상의 성장을 전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D램 밸류체인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네. 그렇죠? 시안 공장에서 낸드를 128단짜리를 232단인가, 네, 네. 예, 그렇게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감산을 하면서
그렇죠. 일부러 그걸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게 되면 막대한 이제 매출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감산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공장을 멈춰놓고 공장 멈춰놓는 자체가 이제 감산하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그 다음 고도화된 제품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생산을 옮겨가는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딱 일맥상통한다 그죠? 그래서 저 24년은 삼성전자 원비나노 테크마이그레이션 수혜가 이어진 가운데 원래 신규 장비 수주가 하나도 없었던 하이닉스의 투자가 더해지면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적인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일본은 뭐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를 삼으라고 일단 이건 보고서의 이야기고요. 산업 전망 여기 추정치를 보면 24년 최저점으로 장비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 자료입니다. 23년에 10.7%를 기점으로 24년 12.4%, 25년 15.6%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나노 이하 DRAM 비중 늘어난 추세이고요. 페이지 넘어갈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25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5페이지입니다. 23년까지 네. 10.7에서 24년으로 네. 넘어가면서 12.4 네. 그리고 25년에는 15.6 14나노가 그렇고 7나노와 7나노 미만도 7나노 미만은 24년 48에서 뭐 47 네.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네. 건가요? 네. 그 미세공정이 아, 좀 더 비중이겠죠 아마 비중이네요. 네, 네. 비중인 거죠. 토탈이 이제 100%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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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4나노하고 저 위에 또 45나노도 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네. 네, 45나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경우 다운 23년 투자를 줄였지만 전년 대비 40%에서 50% 이상 KPEX를 줄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그 올해 말부터 24년 이후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23년 말부터는 24년 말부터 24년 이후에 KPEX 계획을 증가시키고 장비를 발주를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게 테스는 전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장비 수주액이 늘어나는 그 이거를 추정치인데요. 저는 식각하고 증착 장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막대기가 예, 식각하고 증착 공정 장비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씩 늘어나는 뭐 24년, 5년, 6, 7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죠. 예, 미미하지만 일단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일단 23년이 네. 확 줄긴 줄었다 그죠? 네, 23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24년도에도 뭐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네. 이 바 차트 보니까 네. 원래 돈을 많이 벌 때 그죠? 그때 또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그게 이제 25년도 되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돈을 많이 벌면서 또 캐펙스로 확 늘리겠죠. 이 레포트가 언제 5월 31일 날 나온 건가요? 5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걸 아마 이 그림은 최근에 거 맞습니다. 최근 거였고 맨 앞에 있던 그 부분이 5월 4일자 거고 그 뒤에 건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바뀐 거를 넣었습니다. 이게 매출 장비 업체 네. 매출이 그 좀 그래도 밋밋해 보이지만은 네. 의미가 있는 게 대체로 장비 업체들은 그 고정비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업 레버리지 이펙트는 상당히 그보다 더 크게 일어나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 리포트인데요. 메모리 산업 동향 이건 10월 6일자고요. 낸드 고정 가격은 플러스 1% MOM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23년 4Q 낸드 고정 가격 역시 5에서 8% QOQ 상승하며 당사의 기존 예상치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낸드 가격 위주로 좀 봤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DRAM도 계속 좋아진다고 그건 이제 베이스로 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면 NAND 고정 가격이 500 여기 보면 512기가 TS 제품의 고정 가격은 플러스 2.2% MOM 상승세 이어갔고 재고 빌드업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4분기는 NAND 웨이퍼 고정 가격이 상승하면 당사의 기존 전망치 2에서 3% QOQ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NAND 가격, PC DRAM 가격입니다. PC 가격이 이제 저점을, 일단 반도체는 뭐 바닥이 거꾸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 그 저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그냥 가격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송명섭 연구위원님 10월 월간 반도체 자료인데요. 네. 네, 송명섭 연구위원님 보면 낸드 부분 실적은 가격 및 출하량 부진에 더해 감산 확대에 따른 칩당 원가 상승으로 큰 폭의 개선이 어려울 듯. 그러나 23년 C와 23 업계 DRAM 낸드 순수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C와 23% 23년 DRAM 낸드 수요 증가 예상치 5%, 18%를 크게 하회하므로 이 23년 이후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에 이제 수요 증가율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재고 소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를 위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경기 회복, 기존 IT 수요 회복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부문 온다, 반부문 시장 전망 보고서고요. 업황의 바닥과 고점은 재고가 만들고 상승의 속도는 수요가 만든다. 그래서 업사이클 진입 과정은 재고가 안정화되고 수요가 회복되고 신규 수요가 늘어날 때 업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를 바친 기업들이 공통 코멘트는 유통 재고가 정상 범위까지 낮아졌다는 것, 그러니까 리스타킹 수요가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반등을 위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일반 서버 디바이스 단에서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AI 확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뭐 이제 그래도 돌아섰지 않았나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재고 스프레드와 ISM 제조 지표의 좌측 모습이고요. 두 번째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적인 반도체 사이클, ISM 제조 지수와 반도체 업종 재고, 매출 비율 같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DRAM 수급 전망, NAND 수급 전망, 이건 다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거의 3, 4분기를 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정치를 보면 저점으로 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분은 그냥 제가 거의 위에 내용은 비슷해서 제가 그림만 그냥 따왔습니다. 비중 추이, DRAM 공정 비중 추이, NAND 공정 비중 추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공통적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3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왜냐하면 그 테스는 해외에서만 하던 장비를 국산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목을 해서 이제 백사이드 디파지션 장비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삼성 메모리 비메모리 인증 중이어서 요런 부분에 모멘텀을 두고, 또 그리고 DRAM 공정에 사용되는 로케 PECVD 장비 국산화 성공, 요 향후에 발생된 메모리 CAPEX 확대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게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PECVD, GPBSD가 공급이 가시화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솔직히 저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없어서요. 그 이야기만 그냥 들은 거고요. 여기 1번, 2번을 저는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시화되면 그래도 지금보단 좀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테스가 계속 R&D 비용 지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1년에 20% 정도 R&D 지출을 하고 있어요.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5% 지난해 나왔고 올해는 추정 2.2였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이거
추정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비수기 때도 예. 배당을 주나 보네요. 예, 그거는 확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예, 추정치인데 배당치를 보니까요. 예. 이익이 좀 덜 났을 때도 예. 뭐 배당을 꽤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계속 꾸준히 주기는 줬는데 예. 그래서 배당액을 줄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 안 줄이고 예. 예. 그래서 꾸준히 배당을 하더라고요. 예, 꾸준히 조금씩 하긴 작년 같은 경우도 수익이 예. 한 25% 정도 배당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워낙 스몰캡이라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5천 안 되니까요. 예. 예, 시총이 5천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올해도 지금 비수기임에도 20% 정도 이게 연구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지출하고 이게 공시가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올해 6월 15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지금 자기 자본대 20% 해가지고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지금 37페이지를 봐주시네요. 이 부분은 저는 잘 보진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패스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건 가져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 회사를 투자해서 이 회사 주주가 돼서 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안 보고 그냥 패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이분들이 7월달 주재흥 이분이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증여를 했더라고요. 7월 달에. 증여 공시를 했고, 담보 계약에 대한 공시도 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제가 좀 봤는데요. 네. 아버님이 49년생이세요. 49년생이고, 네. 74세시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아드님의 지분율이 네.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상속에 네.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주식담보계약은 예.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아드님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 아시듯이 그 무슨 주죠? 담보비율? 예. 담보비율이 좀 떨어지면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그 증여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이 증여를 했냐 안 했냐 또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 게 자 시가총액 4천억짜리라 회사가 네. 있잖아요. 근데 업황이 좋으면 언제든지 네. 이 회사가 두 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8천억이 됐어. 네. 근데 10%를 어떻게든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4천억일 네. 때 네. 10%면 400억이고 네. 업황이 좋을 때 물려주면 네. 8천억일 때 물려주면 네. 800억에 네. 보통 증여세가 50%라고 보면 되거든요. 좀 네. 이제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60%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증여가 만료됐다. 네. 이게 주식을 사야 되는 시그널로 일반적으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증여가 나이가 많으신지 아직까지 증여가 안 됐다 이러면 옛날 같으면 네. 실적을 일부러 망가뜨려 가지고 주가를 최대한 빼서 근데 시총이 8천억인데 6천억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되게 많으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왜 증여를 안 하지?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쌀 때 증여를 하시려고 하나? 시총이 4천억이 됐어요. 4천억이 됐는데도 왜 증여를 안 하지? 더 주가가 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증여를 이렇게 7월 달에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비수기인데다가 고금리에다가 이 마켓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작년이 그랬었죠. 근데 반도체 장비는 올해가 이제 가장 비수기니까 근데 하필 요 시점 그러면 지금이 주가가 제일 쌀 때 세금이 적으니까 제 40쪽에 보면요. 그날 찾아봤더니 제일 19,000원 바닥이더라고요. 아 그때가요? 네, 7월달에? 그날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19,000원 바닥으로 봐야 되나? 그냥 요 생각은 했거든요. 네. 19,000원 이 사람이 어쨌든 샀다는 거니까 그럼 19,000원 바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를 정확하게 이분이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증렬을 했다기보다 네. 증여 공시 자체가 지금이 실적 최바닥으로 대주주가 생각하는구나 해서 주식을 또 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네, 증여가 근데 이제 증여가 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아직 아버님이 반반? 아니요 지금 네. 아버님이 아직 18%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이제 2%. 네, 그래서 조금 더 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아까 그 아버님이 몇 년생이에요? 49년? 네, 49년생. 네. 49년생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주 젊으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내가, 나는 한 95세, 100세까지 살 건데, 왜 지금 증여를 해야 돼? 뭐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네 이제 이렇게 잘 그때 이제는 그렇게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예, 저희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저희 그 스터디 그룹 친구들 있잖아요. 네. 엄청 많이 찾아주고 봐줬거든요. 뭐 이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 이게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걸 알게 됐고요. 이제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네.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어려운 난관인데요. 그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이제 나와 있는 수치들이잖아요. 나와 있는 보고서,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를 알겠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재무제표부터 들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재무제표를 볼 때 그냥 부채 비중이 여기가 부채가 되게 적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금리 시대에 부채 비중이 낮다. 오케이, 양호. 그냥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42쪽에 보면 예, 영업활동 현금 플러스 투자 현금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현금 및 현금 자산 증가 플러스 양호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네, 잘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이상 더 이상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제가 봤는데 그 재무 상태는 예. 엄청 양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따른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투자 유가 증권을 가지고 좀 계시더라고요. 벤처 쪽에 투자하는 것들. 아, 벤처 쪽에. 예, 몇 대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매분기 좀 평가하면서, 바텀라인이 조금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뭐, 전체에 네. 비해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니까, 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자본금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계속 그래도 줄고 있고, 시황이 안 좋지만 부채가 줄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제표는 OK를 그냥 넘겼습니다. 네. 전환사채 같은 거 없고. 예, 전환사채 없고. 예, 전환사채 네. 여기 보면, 전환사채 등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겼고요. 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실적 추정치이고요. 일단 23년에 매출액 195억이고 24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25년도에는 22년도 정도 예, 나오는 걸 추정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치니까 그냥 좀 흐름으로 봤을 때 회사에다 전화했을 때도 그냥 반도체 업황이랑 같이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반도체 업황이랑 저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일단 지금 올해도 보면 3분기, 4분기가 저점인 걸로 나와 있고요. 역시 제 4분기 저점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내년 네, 이제 46쪽을 볼게요. 아, 45쪽을 지금 올해 예상 예. 매출액이 1956억인 예. 거죠? 네. 예, 1956억에서 이제 3분기는 55억, 3분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실적 추정치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분기는 좀 더 못 나올 거고, 네. 예, 못 나올 거고. 이제 근데 그건 다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미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6쪽에 보면 일단 이렇게 23년을 최저점으로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최저점으로 24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정치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7쪽을 볼게요. 47쪽을 보면 올해 한 6월까지는 여기 노란색이 피어그룹 전체 평균이고요. 파란색이 테스 주가인데요. 7월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다가 이제 후공정 장비가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얘가 괴리율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본격적인 그 전통 반도체 사이클 돌아오면 괴리율 줄이지 않을까 그냥 제 저만의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이 피어 그룹 예. 전체 예. 평균에는 예. 뭐 한미 반도체, HPSP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예.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그래서 예. 나머지 장비들은 예. 다 좀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예. 거의 제가 그 증착 장비 전공정 48페이지 보면 그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두성 엔지니어링 이 피어 그룹 대비 봤을 때도 테스가 좀 바닥에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유진테크를 그때는 샀지만 지금은 못 사겠거든요. 지금 가격에는. 네. 그래서 그냥 저의 성향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했습니다. 유진테크 그때는 사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아 지금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장비의 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할 건데 네. 내년 내후년까지 왜 네. 끌고 가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좀 더 이제 이게 출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네. 제 목표 주가는 그때 한 30-40% 목표 수익률이었는데 너무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 그렇게 딱 나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하고 좀 더 편안한 데로 들어가 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고 난 이후로 뭐 주가가 네. 더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9-10월 달에 3만 원 초반 때리면 사고 싶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 하락 때도 그때까지는 안 오 그거까지는 안 와서 그냥 일단 보고는 있는데 아직도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예, 49쪽을 보겠습니다. 49쪽을 보면 PBR 밴드 차트이고요. 네. 지금 현재 바닥이 0.9배인데 지금 현재는 1.1배 정도에 있습니다. 50쪽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예. 이게 주봉이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봉이고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9,320원에서 24,0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몇 달째 네. 왔다가 19,000원이면 또 좀 올리고 그냥 그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51쪽 월봉을 보면 이거 그때 전무님께서 월봉 5개월 차트 네. 이탈하면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약간 걸치고 있는데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완전 이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빨간색 선이 예. 5개월 이평선이다 그죠? 예. 예. 이번에 5개월 이평선이 살짝 이제 지금 깨져 예. 있는 상황이고 예. 깨져 있는 상황인데 회사 예.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뭐 예. 나스닥, 예. S&P 500, 코스피, 코스닥 전부 5개월 이평선이 깨졌고 그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그런 예.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 회사가 마켓은 5개월 이평을 회복하는데 내 주식만 5개월 이평을 회복 못한다든지 그러면 좀 내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왜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나 이래 봐야 되는데 지금 모습으로는 봤을 때는 크게 그죠?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은 없어요. 야 근데 2016년에서 17년 이런 때 올라갈 때 아 그때 당시에 저희 정보 모임에서 뭐 테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13요지 월봉을 보니까 한눈에 이제 딱 들어오네요. 2013-14년도에 이때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13-14년도에 하이닉스가 시장을 네. 주도했고 13년도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해요. 예, 그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런 흐름 속에서 15년도가 하이닉스 이익이 최대로 나올 텐데 같이 15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확 빠지거든요. 그 거의 하이닉스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었고 16년부터 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가상화폐 채굴 예, 비트코인 채굴 등등 해가지고 16년에서 18년도까지 또 반도체 엄청난 호황이었죠. 이때도 보니까 16년부터 미리 움직이네요. 미리 쭉 움직이고
뭐 차트를 보시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그려놨네요. 볼린저 밴드를 보는 사람은 차트에 약간 고수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예, 사람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잘 볼지 모르는데 주봉 월봉에 이 볼린저 밴드를 다 그려놓으셔서 투자 좀 하시는 분이구나.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밑에 MACD 오실레이터하고 RSI도 다 있어요. 16년, 17년도에도 아무튼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이 주식은 항상 올라가는 주식이었네요. 보니까. MACD 따라서 항상 다시 그러면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나았는지 아니면 밑에 중소형주로 가면 갈수록 베타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반도체가 좋아지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보다는 이런 장비 회사나 소재를 쳐다보게 되는데 가격이 얼마부터 올라갔나 봅시다. 만 원. 2016년도에 한 9천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3,700 원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네. 예. 16년, 17년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베타가 그거 아까 최상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비 회사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매출이 안 나가면 고정비 부담이 커서 그죠? 예. 그런데 업황이 좋아지면 매출 늘어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주가는 뭐 영업 이익률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 업체는 업황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근데 특히 최근에 그 업황하고 별개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것들이잖아요. 그렇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독과점적인 뭐 그런 애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자기 갈 길 가는 거고 그런 거 외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냥 업황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래서 테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업체들 비해서는 조금 이제 네, 그냥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뭐냐면 16년, 17년, 18년도에 이 회사의 고점은 17년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때 고점이 액면 분할하면서 11월 달에 나오고 하이닉스는 18년도에 나왔는데 20년에서 21년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 17년, 18년에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매출이 더 늘어났었는데 이 회사는 왜 17년에 고점을 못 뚫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경쟁이 경쟁에서 약간 탈락되고 있나? 그래서 아까 AMAT하고 램리서치가 경쟁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산화를 많이 하면서 국산화 장비가 늘어나면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리고 아까 그 24년, 25년 추정치에서도 21년 매출을 못 뚫는 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25년 매출이 신고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도 파이는 계속 좀 커질 건데 맞습니다. 그죠? 네. 매출이 줄어든다는 말은 뭔가 경쟁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저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문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쪽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을 때 테스하고 경쟁 업체가 유진테크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하잖아요. 원익 IPS도 있고 근데 테스가 이제 전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에 고점을 못 들었고 근데 유진테크는 지금 그 21년도까지 이제 고점을 치고 최근에 못 들었거든요. 21년이 고점이 나왔었네. 21년도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18년도에 고점을 뚫은 거죠. 유진테크는. 그리고 아직 최근에는 아직 21년도에 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18년도에 고점을 21년도에 고점이 더 높고 최근에 그걸 또 뚫어버렸어요. 그렇네.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은 뚫었죠. 뚫었어요. 그래서 신고치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같은 증착 장비 업체라고 해도 약간 기술력적인 부분, 경쟁 강도 이런 거에서 차별점 때문에 주가가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글로벌 반도체 업체도 보면 독점적인 엔비디아만 정 고점을 훌러덩 뚫었었고 근데 TSMC도 못 뚫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도 못 뚫었어요. 네, 100불 거쳐 갔다가 지금 70불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방금 딱 우려한 것처럼 지금 21년 고점을 뚫은 회사가 있고 예, 오히려 이번에 하이닉스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 회사가 그죠? 하이닉스가 15만 500원이 고점이었는데 최근에 13만 원 근처까지 왔었는데 16년, 17년도에 이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에 비하면 갈수록 회장님이 아까 70몇 세라고 했는데 회사 자체가 약간 나이가 좀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혹시 회장님 보시면 죄송하지만 네. 그렇죠? 아, 네. 정보점을 뚫었어야지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네요. 그 정보점을 뚫은 거 그건 그렇죠.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유심히 매출을 봤는데 매출의 네. 추정치가 낮아서 제가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되게 차트를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딱 차트를 보니까 지금 맞아요. 그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원익 IPS도 제가 지금 보니까 21년도, 22년도의 고점을 못 뚫고 있어요, 지금. 유진테크보다 좀 더 약하고요, 또? 원익 IPS는. 아, 그래요? 네. 아까 비교 차트에서 보여줬죠, 지금. 네, 네. 그래서 가장 강한 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 테스. 제가 글로벌 업체 유명한 데 있잖아요.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거의 이제 전고점을 갔다가 조금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그래요. 네. 그 전고점 터치하고 뚫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AMAT 같은 경우 보면 장기 월봉이나 연봉 보면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는데 하이닉스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이닉스가 조정받았었던 2018년, 2015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똑같이 조정받아요. 조정받는데, 항상 전 고점을, 그 다음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두 회사의 공동점은 항상 전 고점을 뚫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21년도에 전 고점을 못 뚫었다는 거에서 일단은 마음이 딱 걸렸고, 이번에 그래서 아까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잘못하는 경우가 아까 뭐죠? 유진테크 팔아먹어 됐잖아요. 네. 유진테크는 팔아먹고 덜 올란 걸 이제 사게 된다고요.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금의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비중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근데 수익이 이제 좀 나 있잖아요. 예. 그 수익이 나 있는데 그때 그 저희 강의 했을 때 그 계속 걔만 들고 있으면 이제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한 5% 정도 스몰캡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절을 해서 이제 스몰캡에 유진에 들어갔는데 너무 갑자기 수익이 갑자기 확 나서 저도 그때 목표 수익률이 그때 스몰캡이니까 오래 들고 있진 않을래. 왜냐면 잘 모르고. 그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랑 얘에 대한 믿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지는 않을래. 그래서 이제 그때도 수익이 딱 제 목표한 수익이 나니까 정리를 했고 그 5%는 이제 그렇게 스몰캡이니까 5천 미만이니까 큰 수익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해서 그리고 이 회사는 주 고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한 90% 됩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고점을 뚫는다든지 강한 그렇죠. 회사들 보면 글로벌로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그죠? 그런 이제 확장 가능성이 보이면서 야 비메모리 쪽도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했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무조건 TSMC보다 미세공정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수율이 나오면 파운드리 점유율이 높아질 건데 그 부분에 또 이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에서 아까 비메모리 아니면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이 장비가 필요해 하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확장성은 없고 그냥 낸드라든지 아까 낸드 60, 메모리 디램 40 고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범용 장비라면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수출이 한 20% 비중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어디 향으로 나가는 거고 그게 또 좀 더 예. 확대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했고 예.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예. 중국 공백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그래요? 아 그럼 글로벌 고객사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그냥 고객사 삼전믹스 하이닉스요. 그리고 BSD인가? 예, 거기에 예, 삼성 코어를 기다리고 예, 있다는 예. 거는 내년 정도? 예, 내년 2024년 한 예. 초중반 정도? 중반 아, 정도? 예.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요, 지금 PCBD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 건가요? 예, 거의. 거의 대부분 예. PCBD의 장비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 예. 거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발표해 봤었잖아요. PCBD가 지금 그쪽 그 장비 안에서는 증착 장비 안에서는 시장이 제일 커요. 예, 말씀 주신 예, 것처럼 그래서 제일 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를 미세화가 되면서 예. ALD 장비라고 예. 해서 원자 아까 전 말씀하신 예. 네, 예. 그 장비로 이제 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플라즈마 증착이 아니고 네, 이제 원자 증착으로 넘어가는 유진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네, 유진도 거.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 네. 시작한 아, 거고 예.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세화 네. 이런 네, 신기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네.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이런 업체들도 결국에는 올라가려면 그런 뭔가의 모멘텀이 네.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아직은 그런 모멘텀보다는 지금 있는 장비로는 진짜 업황이 돌아서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런 수주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까 좀 나노 여기 비중 늘어나는 추세에서 좀 이상했던 점이 자꾸만 이제 14, 17나노로 이제 미세화 공정 쪽에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45나노의 비중이 뭐 19.4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약간 미세화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큰 트렌드하고는 좀 ALD 장비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 네, 그렇죠. ALD, 예, CVD 장비하고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건 그냥 BSD 장비 그걸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뭐 이제 고단화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그게 헤어 사이 네. 높이 쌓일수록 많이 헤어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하고 네, ALD 장비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8단에서 232단인가 뭐 하면서 이에서 그거 또 장비 교체 수요가 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가면 가면서 제가 차트가 펀더멘탈을 말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차트에서 많은 걸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왜 피어 그룹들 그 전방에서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이 회사는 못 뚫는지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 회사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가드의 위치인지 의뢰의 위치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차트에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근데 정말 공부해보길 잘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나라 아니라 저는 이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냥 크게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장비가 되면 다 같이 잘 됐다가 다 같이 안 됐다가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최근에는 장비에서도 이번에 한미 반도체나 HBSP에서 봤듯이 그죠? 이 새로운 트렌드에 누가 먼저 그걸 선점하느냐 그 어느 정도 기술적 우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디커플링이 엄청 심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기관들 중에 그 공매도 때리는 데 있잖아요. 롱숏 하는 애들. 롱숏 하는 애들이 그 산업 내에서 아 얘는 레거시 공정이고 쟤는 최첨단, 최선단 공정의 확장성이 높고 이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 숏 때려놓고 새로운 거 그런 거 롱 잡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별 작업이 철저히 일어나고 철저하게, 주가도 철저히 차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향으로 낸드 그 이제 곧
밴드가 이제 저 고단수가 되잖아요. 네. 접종이 되면서 계속 뒤에서 200단까지 수준까지 왔는데 예전에 이제 2017년도까지는 계속 이제 적중이 되다 보니까는 랜드의 그 테스트의 장비가 하이수 아, 계속 많이 들어갔었는데 아, 그러겠네요. 근데 기술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계속 미사일 공격되면서 서버 투자들이 디램 중심 많이 일어났는데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랜드 쪽에서는 약간 비중이 좀 작아졌던 것 같고 ASP도 계속 깎여갔겠죠. 조금씩 랜드만 했으면은 그래서 지금 시기에 와서 뭐 HP, SP, 뭐 한미반도체 등등은 다 성장 팀을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HBM이든 아니면 진짜 파운드리 미사일 공정 쪽을 집중하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 회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로우K 관련된 장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하이K가 쓰이면은 하이K가 못 빠져나가게 로우K로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당연히 필요해야 되는 장비인데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웨이퍼 뒷판 워페이지를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 쓰는 장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를 뭐 랜드뿐만 아니고 D램 그리고 비메모리까지 지금 우리가 내년에 삼성전자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미세화랑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장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을 하면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내년에 납품을 못하면 계속 박스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왜 16년, 17년도에 그때 테스트 막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예. 그때는 랜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쌓는 경쟁을 시작했었고 아 그때 이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트렌드에 맞는 장비를 만들어줬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랜드 이번에 감산하고 나서 다시 단수 올리고 했을 때 이쪽 장비가 다시 쓰이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우리가 잡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 밖에 이런 같이 미사일 공정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부가가 되면 전체 매출이 올라가면서 종목점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캐펙스 투자가 언제부터 일어날 캐펙스 투자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하는 분위기고요. 내년 상반기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한 6개월 선행해서 주가 움직인다고 가능하면은 올해 말부터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캐펙스 투자는 일단은 24년 하반기부터 25년 그죠?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 실적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네. 그때 캔슬림을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네, 제가 일단 캔슬림을 하긴 했는데요. 아, 가져오셨어요? 네, 뒤에 있는데 제가 이걸 그 수업 듣고 한 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전무님이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점수 채점이 제대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긴 지금 여기 53 쪽입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자, C부터 그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에서는 최근에 C가 별로 점수가 안 좋았는데 EPS를 이제 숫자를 적어 넣어서 여기서 찾아서 적어서 이렇게 점수를 9% 9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점수 채점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랑 요즘 그 수업을 계속 하면서 저희 점수 좀 봐볼게요. 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해보셨으니까.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22년도 2분기 때요. 영업이익이 136억이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 2분기가 94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네. 네, 그래서 이쪽은 그냥 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 들어간 거네요. 근데 여기 EPS로는 581원에서 667원. 아까 저기 그 영업 외단에 투자 유가 증권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유가 증권이 있으면 작년에 20년도에 확 빠졌다가, 올해 이제 좀 올라온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현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 수익 부분도 좀 있고. 우리 채슬리의 그 남는 현금 좀 맡기시면 우리가 내년
한 6개월 만에. 그래서 저는 이제 EPS 계산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좀 되니까 영업의 쪽에 EPS도 이제 좀 출렁출렁하면서 네. 어차피 그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EPS로 본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으로 봐서 일단 빵점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또 내년에 시장 떨어지면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annual earning으로 가보시죠. 최근에 뭐 주성도 그렇지만 다른 네. 장비 회사나 A는 네. 좋게 나왔었거든요. A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계산한 건 21점인데 한번 네,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2019년도에 네. 네, 19년도에 117억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요. 22년도에 317억으로 늘었고 21년도에 622억으로 늘었고 네. 22년도에는 559억으로 네. 소폭 이제 좀 줄긴 했는데 네. 이 기준으로 보면은 계산한 이 21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2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네. 317억에서 559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CAGR 21% 가까이 나오고 네, 요 부분은 21점 잠깐만요. 네. 20, CAGR이 20.8인데 여기서도 5% 우리가 빼주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5% 빼면은 16점. 아, 16점. 16점이 맞다고요? 계속 감정되네요. 네. 왜냐면 5%를 네. 제가 왜 넣어놨냐면 네. 그 상장사 평균이 그래도 5%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5% 그렇죠. 성장하는 걸로 점수를 네. 줄 수는 없다 해서 제가 네. 5%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16점, 위에는 0점. 벌써 여기서만 해도 지금 네. 14점 깎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N이 중요한데 네. 랜드 공정에 아, 사용되는 랜드는 이거 잘못 들어갔어요. 반도체 공정인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아까 그 백사이드 포지션 요 부분은 N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미세화로 갔을 때 점점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D램 공정에 사용되는 로케이 아까 로케이 PCBD 장비의 국산화에는 또 성공을 했고 메모리 캐펙스 확대 사이클의 수혜 강도가 업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장비 PCBD랑 GPE랑 BSD 등의 공급이 가시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는 네. 뭐 퀄 테스트 중인 것도 네. 있고 예, 네. 아니 그게 BSD 장비거든요. 그게 BSD 네. 장비고 그래서 그래서 총 15점이라고 해놓으셨네요. 네,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한 거예요. 15점 줘도 될까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 점수 주는 공식이 있잖아요. 25점이었는데 공식은 제가 몰라가지고요. 네. 그 배점 25점인 건 본 것 같은데. 아니 공식은 네. 지금 이렇게 하는 장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글로벌 탑티어냐 네, 네. 아니면 탑티어를 위협하는 네. 세컨티어냐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때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요 BSD 장비를 그 글로벌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에서 지금 이미 만들고 있나요? 이 장비가 있나요? 예, 있다. 있는지 이거를 있는데 국산화를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도 테스트에서? 있는데 예, 네. 있는데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예. 글로벌 탑티어는 있는 거고 예. 국산화를 예. 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네. 한 세컨티어 정도로 일단 보는 예.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나 다 요구를 했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니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네. 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난번에 OP 마진이 그래도 한 20% 넘게 나왔잖아요. 네, 네. 23, 4%.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비가 비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이 정도 장비면 너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래? 틀림없이 이제 주문을 네. 해서 생산하는 걸 거니까. 그러면, 1등은 위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컨티어로 네. 5점은 줄 수 있겠네. 네, 네. 네.
5점 주고 다음에는 이 회사 IR 담당자 여기 와서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IR 담당자 네. 옆에 앉혀놓고 네. 얘기하면 네. 아니에요. 우리가 네. 훨씬 나아요. 네. 마음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제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쵸.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그죠? 확인해 보면 좋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그 사장님이 네, 회장님이 네. 그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70조 60조인데 우리 1조밖에 안 된다고. 맞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좀 자신감 이런 게 좀 중요한데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점 주고 그 다음에 이 마켓이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이 제품의 예. 시장의 마켓이 20%씩 앞으로 성장하는가. 아. 거기에, 그죠? 뭐, 3년 동안 성장한다면, 예. 2 곱하기 3회가 6점,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삼성전자 이런 데 채택이 되어야, 되면 20% 이상 당연히 성장하겠죠. 이제 확률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주성했을 때도 그 부분을 그냥 빵점 처리했었어요. 그렇죠. 그걸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시장은 낙관적으로, 종목 분석은 좀 보수적으로. 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가. 뭐 종목도 너무 낙관적으로 하면서 무슨 소리야 뭐 약간 이런 좀 부인은 그쵸 웃음 소리가 네, 약간 부인 소리야 알겠습니다. 대답을 거부하셨어요 사모님 최정부가 저게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굉장히 솔직해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보수적으로 빵점 처리하고 일단 5점만 네. 주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맨 밑에 그 파운드리 장비에 네. 공급이 가셔야, 이것도 뭐 가셔야 되는 거 보고. 네. 네. 그죠? 뭐 된다, 된다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또 5점만 적용하면서 또 10점 깎습니다. 네. 그 다음에 S를 볼까요? 네. 자사주, 아까. 그 매입을 올해까지 11.2% 했는데요. 아, 이거, 했어요? 예, 예. 아, 22년 9월 21일까지 했어요. 네. 22년. 일단 자사주 매입해서 네. 취득하는 것만 해도 네. 우리가 점수를 200점을 네. 곱해주죠. 맞습니다. 네. 1%를 취득을 했으면 200점 겨우 2점인가요? 그 11.2%면 20점이 되는 건가요? 그 6개월 최근에 아 최근 6개월인가요? 아 그럼 이건 1년 전인 1년 됐으니까 아니네요. 11.27%는 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예. 매수를 예. 하는 수량일 예.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안 했고 아 올해는 안 했어요. 예. 아 22년 9월까지구나. 예. 9월 22일. 네 그러면 요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Leaders and Legacies로 해서 코스피가 3.5% 올랐는데 테스는 27%나 올랐네요.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23.66% 아웃퍼폼을 했으니까 이게 맥스가 20점인가요? 25점. 25점인데 근데 10%당 5점씩이잖아요. 그렇죠. 10%당 5점씩. 10점. 여기서도 10점. 10%당 많이 까이네. 점수 몇 점 올라가지고 제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나 기관의 동향을 네.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건데 네. 5월 1일에서 7월, 8월, 10월까지 넘어가면서 네. 4.9%에서 여전히 4.97% 네. 기관 외국인 합쳐서, 네, 합쳐서 똑같네? 네.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회사가 7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훅 빠져서 또 그냥 원인치 됐더라고요. 원인치 됐어요? 네. 7월 17일 날에 52주 신고가가 났었거든요. 아. 예, 24,000원 찍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빠졌거든요. 52주 신고 내고 네. 지금 이렇게 네, 핸들 네. 만들고 있는데 9, 10, 11.
그렇군요. 52제 최고가는 24,000원이고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라고요? 21,250원. 고점 기록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데 19,000원 정도? 모양 나쁘진 않네. 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시세는 제가 보니까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평선이 다 밑에 있어요. 옆으로 기긴 했지만 60일, 120일 전부 다 밑에 있다는 말은 수급은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이 박스권에 그 위에 있는 2만 2, 3, 4, 5천원대 그 위에 일단 매물이 좀 있긴 한데 이평선을 뚫어놨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M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 5개월 평을 뚫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보통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 파는데 실제로는 시장 자체가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 또 선수들이 마구마구 사요. 그럴 때 시세가 어느 정도 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 점수 한번 내볼까요? 자 제가 지금 다 해봤는데요. 네. 31.14. 아 31.14. 네. 그렇죠. 이게 맞을 겁니다. A에서 아까 저희가 16점이라고 그쵸? 했었고요. 네. N에서는 5점이라고 했었고요. 그럼 두 개 합하면 21점. 그리고 S는 없었고 L은 10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까지 합하면은 31점. 네. 네. 그리고 I에서 0.14점이니까 이것까지 다 하면은 31.14. 네. 네. 그 31점 지금 자녀분들 계시죠? 네. 몇 학년들이에요? 중1, 중3입니다. 예. 네. 아이들이 뭐 30몇 점 받아오면 막 화를 내겠지만 우리 펜슬림 점수는 60점만 넘어가도 A등급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30몇 점이 굉장히 이렇게 험벌한 숫자는 아니고 거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30몇 점이 평균이에요. 60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60점. 네. 애들 점수 한 75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일단 그래서 네, 켄슬님을 보고 이제 결론은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네. 네. 결론은 저는 이제 얘가 보면 3년 PBR 최저가 1.1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가 1.19예요. 3년 평균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PBR 1.14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PBR 최하단 0.9배 했을 때 이제 반도체는 이제 PBR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PBR 하단이니까 뭐 그리고 현재 반도체 사이클 저점을 확인했다고 가정하고 삼성전자 이게 신규 팹 증설할 거다라는 가정, 하이닉스가 24년에 CAPEX 투자를 할 거다라는 가정.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나쁘진 않지 않을까? 지금이 최바닥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PBR 1.300까지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PBR 중간 밴드 6개월에서 1년을 목표로 했을 때 PBR 밴드 2배, 그러니까 1.9배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업사이드 한 3, 40%, 50%는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잃을 것도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네. 했습니다. PBR 밴드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결론입니다. 네. 이 PBR 밴드로만 보면 되게 그죠? 주가는 확실히 싼 영역에 와 있고 일단 하락할 때 잘 19,000원을 깨지는 않고 잘 버텨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게 바닥은 찍지 않았나. 근데 업사이드가 얼마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또 다른 주식이 좋은 주식이 많으니까 그런 게 비교하면 또 그렇겠지만 그냥 이제 예, 그런 바닥을 다졌다 더 이상 하방이 단단하다 이런 거에 좀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한 투자 예. 구간이라는 데는 보면 예. 근데 이제 예. 수익을 크게 내려면은 예. 약간 좀 불편해야 예.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약간 좀 불편해야 예. 되는데 이제 그 기대하시는 수익률이나 예. 투자하시는 성향 예. 자체가 그렇게 그 공격적이거나 예. 아주 적극적이진 않으신 것 같고 예. 아까 제가 듣기로 뭐 예. 5%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예. 하신다고 예. 하니까 스몰캡이라 그냥 그래도 만약에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네. 스몰캡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또 특히나 할로윈 전략은 그죠?
우리 강원국 작가가 대형주보다는 무조건 중소형주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런 약간 변동성에 있어서의 장점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차트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회장님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에서 부채 비율을 낮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거 보면 약간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게 되게 네, 안전 주고 네, 그래서 무리한 투자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지금 그런 모습에서는 저는 회사는 참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한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잘 들여다보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로부터의 콜을 받고 하면은 관심을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도 예전에는 그 NH랑 뭐 몇 군데 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키움증권 한 군데서만 커버를 하고 있고 아, 네. 키움증권 그분은 계속 박유학 애널리스트 그분은 꾸준히 커버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게 그분은 혼자 이제 제가 컨센서스를 잡고 그런데 혼자 하니까 네. 한번 탐방 한번 정말 가보고 싶다, 그죠? 가서 확인해보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가 또 뭐 새로운 것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증여가 좀 일부라도 일어났다는 점 그런 게 또 하나의 시그널 이펙트가 있어서 혹시 뭔가 새로운 걸 뭐 하고 계시는 게 있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희선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코멘트로 알겠습니다. 왕희선님? 네, 저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송호성엽 프로님께서 준비해 주신 테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업을 가지고 또 캔슬링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